안녕하세요. 택견 배틀 해설을 맡고 있는 도기현입니다. 이번 경기도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배틀 국민대학교 미르대 서울 종로의 경기인데요. 2015 택견 배틀 예선전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국민대 미르 4전 4패 작년도 우승팀인 국민대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록 이렇게 4전 4패이긴 하지만 그러나 국민대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좋은 팀입니다. 우리 최고의 에이스 이하람 선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박훈범, 최강현, 주도영 같은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대는 좋은 강팀이고요. 아, 종로는 그동안 약체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긴 했지만 올해 그 최고의 강팀인 경북 성주를 이기면서 아주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우리 그 종로는 호유수 선수, 이호진, 대우석, 이준희 선수까지 아주 체력도 좋고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고 또 성주를 이겼기 때문에 경북 성주도 이겼는데 국민대 이기지 못할 게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아주 사기 등등한 그런 기분으로 지금 경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번 경기는 그 종로의 감독인 이재구 감독님이 잘 작전을 짜서 이하람 선수를 무승부로만 밀어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전력을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경기의 관건은 과연 이 서울 종로패가 최고의 에이스 이하람이라는 거대한 선을 어떻게 넘느냐. 이것이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선은 마지막 경기. 여러분 재미있게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에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 네, 양 선수가 아주 긴장을 많이 하는 경기입니다. 여러분의 야, 밀어. 그럼.
아, 예, 이현주 선수. 또 이현주 선수 나이도 좀 있어가지고. 화이팅! 예, 지금 종로팀에서는, 아, 예, 지금. 브로콜라! 계속! 이현주 화이팅! 자, 이현주 선수는. 이현주 화이팅! 이현주 선수 또 여기서 못 이겨버리면, 무승부로 나가버리면 이제. 홍보 한번 주시면 5분의 승부에서 둘 다 집니다. 절대 밀리는 선수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감독님이 밀린다. 감독님이 우선 승부수를 뛰었는데 과연 작전이 통할지. 여기서 화이팅! 화이팅! 아, 예, 좋은 공격입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팀이 오늘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중요한 경기입니다. 정말 승부의 분수형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빅게미틀 최강팀인 성주를 이긴 팀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국민대도 꺾어보지 않은 마음은 나왔을 것 같고요. 또 한번 꽂아. 아래 분명히 한번 뛸 거야. 아래 분명히 한번 뛸 거야. 아래 분명히 한번 뛸 거야. 아래 분명히 한번 신장과 신장의 관계 없이 경기하기 때문에 신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연 신장을 극복하고 이준 선수 빠른 발전기가 특기인데요.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예, 작은 고의성이 없었고 기술을 걸려갔기 때문에 아마 주심이 경고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화이팅! 오케이! 이준희 선수 체력 차이가 많이 날 때다 좀 밀리지 않고 잘 지금 싸우고 있고요. 이하면 선수 역시. 여러분 종료의 마지막 선수에게 힘찬 박수 한번 주십시오. 힘내라고 종료의 마지막 선수. 예, 마지막 선수 신장 이 선수 김재환 선수 아주 대단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지금 구글에서 일하는. 아주 뭐 수제죠. 근데 머리는 수제인데 운동은 잘 뭐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어쨌든 수제입니다. 아, 카이스트에서 졸업하고 지금 국내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엘리트 청년. 올해 12월에 결혼을 하는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는 얘기니까 너무 그 눈독 들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김재환 선수가 지금 머리 조심해, 머리. 너무 신중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1분 남았습니다. 예, 이하람 선수는 이제 뭐 새신장 될 뿐이니까 심한 공격 안 하나요? 전혀 공격하지 않고 어차피 지금 5분이 지나면 둘 다 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으로 국민대가 승리하게 되니까. 김재환 선수 오늘 무려 4명의 선수를 맞아서 싸워주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 올해 저희 전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렇게라도 명예 회복이 됐을라나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다 열심히 운동했는데 제가 그 이호준 형님 나오셔서 좀 이제 덩치가 좋으셔서 제가 나왔는데 열심히 운동한 저희 팀 동료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술이 노출이 많이 됐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내년에 전략을 짠다면?
아, 한마디. 그게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1년 동안 그 숙제를 못 풀었잖아요. 제가 이제 운동 지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뭐 저희 팀에서 지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 운동할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은데 핑계 대지 말고 저도 열심히 해서 극복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한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싸워주셨는데 네. 경기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 태권 배틀 사실 이번에 저희 종로팀이 계속 1승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1승을 해서 일단 목표는 이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사람인지라 오늘 한 번 더 이겨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져서 되게 아쉽고요. 네, 다음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준 팀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 다른 팀 대비 저희는 다들 직장인이라서 다들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시간도 다 회사일 끝나고 힘든 상태에서 운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기도 사실 힘든데 다들 열심히 나와서 운동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열심히 운동해 주신 팀원과 감독님과 그리고 저희에게 많은 기술 가르쳐 준 저희 대우석 선수 그리고 네, 다들 고맙죠. 네. 예, 30배틀 2015 태권 배틀의 마지막 경기 국민 대 미르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미있었죠? 아, 이하람 선수의 뛰어난 활약, 결국 종로가 이하람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하람 선수가 그동안 계속 무승부를 내면서 부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하람 선수가 워낙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상대팀이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했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이하람 선수가 그동안 되게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한 번에 만회라도 하겠다는 듯이 발길질과 태계질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역시 2014 태권 배틀의 최우수 선수였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하람 선수 정말 좋은 모습 보였고요. 이하람 선수 외에도 뭐 역시 최강현, 주도영 같이 쟁쟁한 선수들이 있는 국민대니까 올해 잘 정비해서 올해 경험을 잘 바탕으로 잘 해서셔서 2016년도에는 2014년도와 같이 우승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활약하기 바라고요. 서울 종로는 그동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대단히 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호유수 선수 또 대우석 선수 그 외에도 이준희, 김재한 오늘 경기 안 나왔지만 김순경 선수 같은 노련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강한 종로로 변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로써 30배틀까지 2015 태권 배틀 예선전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15 태권 배틀 4강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